2월에 저희 그룹의 책 중에서 어포메이션이란 책을 예,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보면은 참 내가 이 어색한, 나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행동하고, 나한테 뭐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생소한 책이었던 것 같고, 이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왜 어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가? 새로운 기술이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는 신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뿌린 생각의 씨앗을 바꿀 질문을 형성, 어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어포메이션의 단어가 세상을 나왔다. 어포메이션 그 기법을 이제 요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1단계는 이제 질문하기, 2단계는 어폼하기, 3단계는 수용하기, 4단계는 행동하기. 이런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생각하는데요. 1단계는 질문하기. 을 보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질문하기거든요. 이게 이 질문하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모든 일은 그 욕구에서 시작을 한대요. 욕망을 욕구라고도 하고요. 그 욕망의 그 순환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욕망, 욕구는 그 고대 힌두교 문헌에서는 욕구를 생각하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대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욕구의 씨앗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믿음. 믿음은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은 행동으로 나온다. 믿지 않아서 주저하거나 두려워서 또 실패를 예상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결과는 이제 그 야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해놨는데요. 욕구를, 욕망을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안타를 과연 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가 욕구, 욕망인 단계고요. 믿음. 나는 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될것 같고, 행동은 야구 방망이를 힘껏 휘두른다는 그 행동이고요.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힘껏 휘두려서 행동을 해서 내가 안타를 치는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욕망의 그 순환고리 그 사이클이거든요. 예, 보면은 그첫 번째 질문하기에서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그 10가지 영역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10가지 영역에서 보면은 그첫 번째가 건강과 행복, 두 번째는 돈과 부, 세 번째는 자신감 구축, 네 번째는 일과 직장 생활, 다섯 번째는 사랑과 친밀함, 여섯 번째는 가족과 인간관계, 일곱 번째는 두려움 극복, 여덟 번째는 나쁜 습관 극복, 아홉 번째는 영성, 열 번째는 인생과 행복.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진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일은 자신에게 인생의 중요한 10가지 영역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당신의 욕망을 담고 적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욕망을 담고 적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망을 담고 적고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2단계에서는 이제 어폼하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사실이라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기. 왜 어포모션은 우리의 질문이 왜로 시작되는가? 왜는 무엇인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유나 동기이다. 당신이 왜라고 어포메이션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즉시 질문을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어포메이션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은 실제로 당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예. 2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인생의 10가지 영역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목록을 정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목록을 가지고 이미 진실이거나 일어난 일이라고 견제하는 힘이 나는 질문을 만든다. 세 번째는 당신만의 특별한 어포메이션을 연구하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2단계에서 이렇게 듣고 이제 어폼을 하고 질문을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3단계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3단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의 진실을 수용하기. 질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질문을 읽기. 두 번째는 질문을 쓰기. 세 번째는 질문을 말하기. 네 번째는 질문을 듣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우리가 그 체중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대요. 첫 번째 읽기에서는 이 책은 건강과 웰빙에 관한 장에서 제시한 건강 어포메이션을 읽는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내용을 어포메이션 일기에 쓴다. 쓰기. 세 번째는 혼자서 혹은 친구와 함께 그것을 소리내어서 말하고 우리 같이 뭐 체중을 줄이는 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겠죠. 이게 네 번째는 이제 질문을 듣기. 아이어폼 컴에서는 이책 보면은 아이어폼 그 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나 봐요. 이게 최고의 건강 이어폰을 듣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60초 아이어폼 스트레스 패치를 다운받아서 듣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을 듣기이다. 이게 가장 그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질문을 쓰고, 아이고, 예. 자신의, 아이고. 자신의 질문을 말하고, 자신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듣고 이제 받아들이고 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4단계에서는 행동하기 인생에 대한 당신의 새로운 가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행동을 취하라. 어포메이션의 요점은 당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1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쓴 욕망의 목록과 2단계에서 쓴 어포메이션을 꺼내보는 거예요. 1단계에서 쓴 거하고 2단계에서 우리가 썼던 어포메이션을 꺼내서 두 번째는 각각의 힘이 나는 어포메이션에 당신이 이를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그 간단한 행동을 세 가지를 적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라. 지금의 행동으로 옮겨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어포메이션 혁명에 가입하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의 메시지는 48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소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어포메이션 비디오 훈련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어포메이션 일기도 쓰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테이프도 많이 듣고 계속 요즘에 강의를 많이 듣듯이 여기도 이제 많이 듣고 많이 훈련하는 방법을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이게 우리하고 우리 아메이 사업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포메이션 기법에서 1단계 이제 질문하고, 2단계 어폼하고, 3단계 수용하고, 4단계 행동하기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를 잘 숙지해서 우리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나를 알아가는, 나를 또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좋은 결과를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